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시나요? 오늘 맛있는 비건빵 소개해 드리려고요. 베이글과 크림치즈는 언제나 환상의 짝꿍이잖아요. 그래서 크림치즈를 듬뿍 넣은 베이글은 어떨까 해서 한번 구워봤어요. 이번 레시피 역시 100% 통밀가루를 사용했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먼저 미지근한 물을 준비해 주세요. 뜨거운 물에서는 이스트가 쉽게 죽어버리고 또 차가운 물에서는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물 온도도 중요해요. 저는 메이플 시럽 한 스푼 넣었는데요. 설탕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잘 섞어서 10분 정도 두세요. 밀가루와 소금을 골고루 섞어준 다음에 준비해둔 이스트물을 부어서 반죽을 뭉쳐줄 거예요. 물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조금씩 물을 넣으면서 반죽해도 됩니다. 반죽이 지금의 두 배가 될 정도로 저는 실온에서 1시간 반 정도 발효해 줬어요. 빵이 발효되는 동안 크림치즈 만드는 두 가지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캐슈넛을 이용할 거예요. 뜨거운 물에 불린 캐슈넛을 다른 재료들과 블렌딩해 주세요. 결과물이 생각보다 좀 묽게 나오지만 냉장고에 하루 두면 크림치즈의 질감이 돼요. 이건 뉴트리셔널 이스트라고 하는데요. 빵에 넣는 이스트랑은 다른 비활성화된 영양 효모예요. 맛이 짭조름하고 치즈 같은 풍미가 있어서 해외에서는 이미 채식주의자들에게 흔하게 쓰이고 있어요. 저는 아이허브에서 구매했습니다. 캐슈넛은 더 부드럽고 크리미한 질감이라서 비건 크림치즈 만들 때 흔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좀 비싸다는 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 저렴한 오트를 이용해 봤는데 꽤 괜찮은 거 있죠. 저는 오트가루가 없어서 이렇게 갈아줬지만 편하게 오트가루 구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질감은 캐슈넛보다 더 리치하고 꾸덕꾸덕한 느낌이에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오트 크림치즈를 이용해서 만들 거예요. 꾸덕한 질감이라서 냉장 시간 필요 없이 바로 속재료에 넣기 좋아요. 바로 만든 크림치즈 질감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녹화 버튼이 안 눌러져서 다음날 다시 찍었어요. 그래서 만신창이가 된 크림치즈를 보여드리게 됐네요. 이해해 주세요. 발효된 반죽을 5분 정도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면서 치대 주세요.
I can tell that you're tough. 둥글게 굴린 다음 8등분 해줄게요. When I'm at my weakest point, makes a world of difference. So oh, you make me strong. Pretty little thing, you're a diamond in the rough, shining from within. I can tell that you're tough. Ordering a cup of love, feel it rising up and above. You will always keep my heart as 세로 20cm 정도, 가로 8cm 정도 되게 밀대로 밀어줍니다. 저는 크림치즈를 이렇게 지퍼백에 담은 후에 끝부분을 살짝 가위질하고 잘라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어붙이면 됩니다. You're the first thing in the morning and the last. Baby, you're my future and you are my past. Pretty little thing, you're a diamond in the rough, shining from within. 이렇게 베이글 모양을 만들어준 다음 30분 정도 다시 2차 발효시켜줄 거예요. Feel it rising up and above. You will always keep my heart and soul strong. (2차) 발효 후에 이렇게 가위로 8군데 잘라서 모양을 내고 오일을 살짝 바른 후에 위에 깨도 솔솔 뿌려봤습니다. 아몬드 슬라이스 같은 좋아하는 견과류를 뿌려줘도 좋겠네요. 180도 예열된 오븐에 17분 구워줬어요. 오븐의 성능이 다 다르니까 노릇하게 구워졌다 싶음 꺼내서 이쑤시개로 한번 찔러보세요. 묻어나오는 게 없다면 잘 익은 거예요. 풍미가 있는 크림치즈가 더해져서 색다른 비건 크림치즈 베이글이 완성되었습니다. 통밀의 구수하고 거친 매력을 모두가 아셨으면 좋겠네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길 바라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소통해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